비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온 한 남자. 그때 마침 버려진 우산을 발견하는데요. 그러나 개박살난 상태였죠. 하는 수 없이 잠시 어닝 밑으로 피하는데 물벼락까지 맞고 말죠. 재수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만 하는데요. 화가 났나요? 화가 났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아니, 선생님 아시잖아요. 진료를 받는 이 남자의 이름은 휘오. 저는 여기 앉아서 내 진짜 8살 때까지 바지에 오줌 싼 얘기부터 엄마 지갑에 손댔던 얘기, 내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내 안에 문제를 찾으려고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깨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아서 이제는 진짜 내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어젠지 내 구분도 안 가요. 진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똥 만드는 그 기계가 된 것 같은 진짜 뭐 같은 기분? 그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손은... 사실 손이 다친데도 다 사연이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내 그냥 벽에다가. 손이 괜찮아요? 조금 전. 거기 그 슬리퍼 좀 이쪽으로 좀 찾을래요? 그 밑에 있는 거 이쪽으로 좀 쳐달라고요. 그런데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 여자. 그녀의 이름은 민경. 휘오와 같은 병원에 다니고 있었죠. 꽃 이름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이런 쪽에 문외한이라서. 쑥도쟁이에요. 미친년 같죠? 그래야 사람들이 날 피하니까. 근데 그 미친놈은 좀 달랐어요. 제 앞에서 절 계속 미행한 것 같아요. 민경은 휘오를 성범죄자로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이 목적지가 같은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절대. 저도 거기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했죠. 이 건물 1층에서 또 마주쳤어요. 제가 딱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따라서 타더라고요. 덮치려고 한 걸 거예요. 휘오 손의 상처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제가 우산을 갖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지금쯤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그러다 갑자기 뭔가를 확인하는 민경. 잠갔네.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녀의 병명은 바로 과대망상증이었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날 밤 편의점에 들린 민경. 하필 여기서 또다시 휘오를 마주치는데요. 그렇습니다. 할인이나 적립하세요. 그러자 뒤에 있는 저 남자 조심하세요. 네. 그녀가 떠나고 갑자기 급한 신호를 느낀 휘오. 아, 여기 그 화장실이 어디? 없어요. 저 화장실 키 아니에요, 저거? 아니, 그럼 알바다가 뭐 화장실 어떻게 와요? 참아요. 그래, 뭐 참아요. 결국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아, 설사 왜 가지? 아, 이건 뭐... 그런데 또다시 마주친 두 사람. 소리까지 내면서 쫓아오자 잔뜩 겁에 질린 민경. 그런데 알고 보니 서로는 이웃 사이였죠. 그러나 또다시 난관에 부딪힌 희오. 나왔다 시켜. 나왔어. 어제 근데 왜 아버지 실례? 실망 안 하자. 꽈라가 딱 신경도 안 쓰가. 와. 아버지 마누라. 와 마누라. 필사적으로 참던 휘오는 그만. 바지에 지려버리고 말죠. 아 뜨거워. 잠시 후 이제야 조금 전 상황을 떠올리는 휘오. 어라, 그러니까 네가 이구에게 미친 엑스다 이거지?
끝내 민경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죠. 근데 어떡하냐? 나도 만만치 않은 미친놈인데. 한편 홀로 퇴근하는 알바생. 그때 시가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한 민경. 집이 어디야? 언니가 찾아줄까? 어디가? 물러가면 안 돼! 잠깐만! 강아지를 쫓다 보니 주차장까지 왔는데요. 이리 나와봐. 그런데 그때 하필 또다시 휘호를 마주치고 말죠. 여기서 이 또 보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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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요! 왜? 뭔데? 그렇게 파출소까지 오게 된 이들. 형사님, 이 사람 성범죄자예요. 전자발찌도 차고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전자발찌. 뭐? 목욕탕 신발장치다! 그때 노 형사님! 야, 너 여기 웬일이야? 사실 휘호는 파면당한 형사였죠. 근데 왜 자꾸 팀장님이랑 내 연락 피해? 어? 야, 미친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여기 왜 와? 내가 너 복직해서 오기 전까지는 경찰서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냐 안 했냐? 파면해, 파혼해. 이대로 인생 종치고 싶어? 땡땡땡 땡땡땡땡. 그러니까 너는 경찰이란 새끼가 왜 엄한 데 가서 사람 패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걔 전부 다 그 양피리 새끼 잡으려다 그런 거 아니야. 얼굴도 정체도 모르는 마약 상선을 뭔 수를 잡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하여간에 너 아무튼 딴 생각 말고 나 사람 패는 미친놈 아님. 어? 완전 정상임! 이렇게 써진 소견서만 받아와! 나머진 내가 힘써 볼 테니까. 조금 뒤 경찰서에서 나온 두 사람. 예, 예, 전화번호 뭐야?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이, 미치려면 진짜 곱게 미쳐야지. 아니, 내가 합의금 때문에 내가 번호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 합의 안 해주면 당신 지금 콩밥 먹는 거야, 콩밥. 뭘 알고나 설쳐. 내가 분노조절장애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만 더 진짜 나 건드려봐. 그땐 나도 진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다 이제 민경이 받아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 정확히 조절 안 되는 게 분노는 맞아? 뭐? 아니 난 또 파혼 당하셨다길래. 야! 야! 분노 붙이라고! 끝까지 서로는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진짜 씨. 찍지 마! 찍지 마! 증거를 남겨야지. 이게 다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범인이 너라는 증거가 되겠지.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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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나를 찍었어? 하지만 결국 휘호만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씨, 모서리 다 나갔네 진짜. 씨. 심지어 하필 가는 방향도 똑같았죠. 뭐? 내 앞으로 아니면 뒤로 가. 아니 또 뭐 뒤에서 뭐 누가 쫓아온다고 또 신고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며칠 뒤 또다시 병원을 찾은 휘호. 아직도 이 너무 화가 많이 나요. 누구나 화는 내죠. 화는 내되 건강하게 내는 것. 그날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휘호가 이런 진단을 받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형, 오긴 오는 거야?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휘호. 형, 아까 그 번호 뭐였지? 예, 준비. 하지만 영장 안 떨어졌어. 당장 철수해. 뭔 소리야? 영장이 왜 안 떨어져? 오늘 놓치면 이거 못 잡아 이거. 아무튼 당장 애들 데리고 서로 볼게 얼른. 휘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아, 이쪽으로 모시게.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모시기 제가. 예? 좋은 데를 모실 테니까. 야, 그쪽으로 갔어. 그쪽으로 갔다 이씨.
다행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휘오. 하지만 그때 심지어 또 다른 경찰까지 등장하고 용산경찰서에서 생매매도 좀 났습니다! 우리 경찰이야! 새끼야! 휘오는 그만 누명을 쓰고 마는데요. 야 이 새끼 책상 좀 뒤져봐.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좀 치워. 결국 조사를 받게 된 휘오. 경찰관 세지 근무시간 중 자기 관할 불법 성매매업소에 갔다. 왜 갔을까? 왜긴 왜입니까? 그 마약사범 검거하러 제가 수사차 갔었고 수사 개시 기록도 없고 영장 발부는 기각됐는데 수사하러 갔다라. 거기서 무고한 시민은 왜 폭행했을까? 그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마약사범이 먼저 이 뒤에서 이 경찰을 공격을 했고. 마약사범이요? 누가요? 그렇게 끝내 경찰에서 파면당하며 분노조절 장애를 앓게 된 것이었죠. 이런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대처법은 바로 스스로 충동조절,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가급적 피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분노유발자를 피하는 것이었죠. 네. 그러나 곧바로 마주친 분노유발자. 가급적 피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예약 날짜는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같은 시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 수고하십시오. 예. 아. 뭐야? 당신이 왜 또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냐고? 아, 여기 병원 다니니까 있다 왜? 됐고. 나한테 그 시비 걸지 말고 그 들어가서 이 진료 받으세요. 네? 그 증세가 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자기 부른다. 빨리 가. 이후로도 휘오는 열심히 그녀를 피해 다녔는데요. 그런 휘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둘은 또다시 마주치고 말죠. 근데 그 자동차 그 수리비가 그 꽤 많이 나올 것 같네. 응? 수리비에 강가 상각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 대차 비용까지 하면은 내가 이 합의금을 내가 얼마를 불러야 되나. 네 뭐 같은 이웃끼리 내가 그 뭐 다 받기는 그렇고 내 좀 깎아줄 의향은 있는데 조건이 있지. 뭔데? 당신 그 좀 그 병원을 옮기는 건 어때? 내가 왜? 하지만 되려 큰 소리를 치는 민경. 그런 말 들어봤어? 내가 싫으면 네가 꺼져라. 이 주변에 그 여자 의사가 하는 데가 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 아! 내가 그나마 이 여자 앞에서는 이 폭력적 성향이 좀 참아지니까. 허언증도 있나 봐. 남자가 그럼 여자를 뭐 어떻게 때려? 지금 당신 지금 사시가 멀쩡한 거 보면 몰라? 어? 그런데 대뜸 욕까지 퍼붓는데요. 미친놈. 뭐 미친놈? 그러자 참고 있던 휘오의 분노도 폭발하고 말죠. 이 구역에서 미치긴 네가 제일 미쳤어. 어? 이런 미친 진짜 연상 미친 진짜 미친 뭐? 그러자 아 됐어. 아 필요 없어. 협상 결렬됐고 이제부터 전쟁이야. 두고 봐. 당신 오늘 내 마지막 호의를 거절한 거 내 두고두고 내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민경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상습 공갈 협박 증거 1. 가자. 그날 밤 밤새 불안증에 시달리는 민경. 이에 날이 밝자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호수에 구멍이 나 있었다면요? 외부에서 가스를 살포했다면요? 그렇담. 민경 씨 스스로를 믿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확인해봤는데 괜찮아. 뭐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와도 난 잘 대처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경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억이 뭔가요? 자기 자신도 못 믿을 만큼. 사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억은 행복했던 기억이요. 옆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웃고 사랑받았다. 행복했다. 한때 누구보다 행복했던 민경. 나는 이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이대리님 손님 오셨는데.
사실 민경이 만나던 남자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이쁘장하네.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근데 왜 유부남이랑 붙어먹어? 너 내가 그 새끼 거지 만들어 버리면 주워갈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어? 내가 실수한 거면 그거 나한테 끼얹고 일어나. 왜? 못 그러겠지. 왜냐면 너는 유부남인 줄 알고 처음 만났으니까. 어디서 내 연녀 주제에 맑은 얼굴로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제야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된 민경. 그런데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제정신 아니라고. 뭐라고 말했던지 간에 내 말만 좀 믿어주라. 너 유부남이라고. 네가 타는 차, 사는 집, 네가 가진 거. 그 중에 네 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선호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너 겨우 그것 때문이야? 내가 빈털털하니까 다르게 보여? 너 고작 그것밖에 안 되네? 이제 됐지. 급기야. 이에 어쩔 수 없이 차에 탄 민경. 재워주면 안 돼? 그러자 선호가 돌변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말해봐, 씨. 왜 말을 못해? 어? 잘못했어? 말해봐. 말해보라 말해, 씨. 말해봐. 이렇게 그녀는 망상장애를 얻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누군가 휘호를 찾아오는데요. 여보세요? 문 좀 빨리 열어봐요. 거봐, 집에 있다니까. 진짜, 아니 그거 좀 적당히 두드리다 좀 안 나오면 좀 그런가 봐 하시지. 누구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부녀회 나 회장, 그리고 여기는 부회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총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기에서 경찰서 출근 안 한다면 이따 저녁 때 우리 부녀 자율 방범대 순찰 좀 같이 돌자고.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니 무슨 젊은 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엄살은 경찰 비수무리한 사람이 한 명 껴야 얘 구색상 보기가 좋잖아. 아, 그 새끼 무슨 아줌마들끼리 무슨 순찰을 돈다고 그러십니까? 아, 참, 진짜. 결국 그날 저녁. 왔으면 이거 적게 안 입고 뭐해? 어? 최고 강력 형사님 모셨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떨린 줄 알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휘호는 같이 순찰을 돌게 됐죠. 그 시간.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난 민경. 어? 이 대리님! 헉,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봬요. 이에 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그런데 우리 회사, 내가 전에 말했던 그 대리. 그 유부남 만나다 회사 잘렸다는! 고소한 척, 얌전한 척, 개념력 코스프레는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선 별짓 다 한 거지 뭐. 하필 과대망상증이 다시 시작되고. 괜찮아. 아, 이거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건 맞아. 근데 하다 보면은 진짜 시원해. 곧바로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사이 한편. 안녕하세요. 어, 좋아. 어. 오늘은 이분도 같이 갈 거야. 나 이 짝꿍. 어? 예. 알바생을 데려다 주던 휘호. 이 학생이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변태놈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아직도 안 잡혔으니 왜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우리 방범대에서 안심 귀가를 시켜주기로 했지. 감사합니다. 그때 어? 그래? 어디 저기 변태 잡았다는데 지금? 어? 네. 뭐야 이거. 글쎄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비 오는 날 밤에 돌아다니는 그 변태 맞잖아요. 하지만 잡힌 건 웬 여장 남자였죠. 아니 맞아? 아니요. 아, 키부터 얼굴까지 완전 달라요. 달라? 심지어 나 여기 살아요. 뭐? 그는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는데요. 103동에 705 총각? 이제 오이다 풀렸으니까 보내드립시다. 이제 가도 되죠? 어, 아,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고는? 아니 여자 옷 입은 걸로 뭘로 신고를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불안하게. 아니 처벌을 하려면 타인에게 구체적, 사실적, 이 법적 피해를 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피해본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에 상황은 정리되고
휘호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안에 있지? 문 좀 열어봐! 아, 왜, 왜, 왜? 어? 강아지가 없어졌어! 다 찾아봤는데 없어! 같이 좀 찾아줘! 당신 경찰이라며! 인근 CCTV 수거해서 강아지 동선 파악하고 DNA 채취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천천히 한번 잘 찾아봐. 휘호의 도움이 절실한 민경. 반면 그는 시큰둥한데요. 잠깐만. 협상 결렬됐고 이제부터 전쟁이야. 두고 봐. 당신 오늘 내 마지막 호의를 거절한 거 내 두고두고 내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왜? 네가 그랬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빨리 찾아내! 내 강아지 어쨌어! 말 못한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급기야 그녀는 휘호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나 하루 종일 방범 돌다가 이제 왔어. 보이니? 당신이 좋아하는 증거? 됐어? 봤어? 아니 그냥 그 차라리 그냥 부탁을 해라. 어? 그럼 내 벌써 그냥 찾아줬겠다. 그러자 부탁할게요. 강아지만 찾아주면 내가 병원도 옮기고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하지만 근데 어찌냐? 내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 야, 부탁 못 들어주겠네? 거절. 나 갈게. 이것도 통하질 않자 결국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본네트, 백미러, 문자. 어차피 다 갈아야 된댔지? 그게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왜? 왜? 어디 갔는데? 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가자. 끝내 경비실로 향한 이들. 그때 저 앞에 저 애들 아기들 앞에 맞내보자!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했는데요. 야! 니들 뭐야! 강아지한테 무슨 짓이야! 어? 우리 엄마한테 다 했어! 알았어. 그냥 저 혼자 놀았는데. 잠시 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가 놀래킨 게 미안해서 주는 거야. 민경이 상황을 정리하고 저것들이 좀 아주 어른을 놀려. 그런데 휘호가 또다시 그녀의 속을 긁는데요. 그 아까 그 한 약속 그 잊지 않았지? 병원은 요일을 바꾸면 되지. 다른 건 알겠어. 아니 뭐 그 강아지는 뭐 키우게? 응. 그래 잘 생각했어. 그쪽이랑 그거 잘 어울려. 이에 뻔뻔하게 받아치는 민경. 근데 엮이지 말자면서 왜 자꾸 말 시켜? 내가 예뻐서 그래? 알아, 나 예쁜 거. 그러자 그래, 뭐, 어, 그래, 어. 뭐 동네에서 어? 뭐 좀 이쁘다, 어? 뭐 딱 그 정도야 그냥. 다음날 외출 준비를 하는 휘호. 잘생겼네. 그런데 아! 같은 시각 민경은 경비실에 들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엄청 크고 사납게 으르렁 되는 개는요? 안쓰럽긴 한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가요 여자는 절대 안 문대요. 한편 휘호는 신나게 언박싱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빠르다. 그런데 뭐야 이거? 전기 충격기가 여기 왜 있어? 어우 씨. 아이씨 이거 오긴 6컷 거구만은. 자 농구 끝났으면 빨리 가. 가라! 왜? 얼마 뒤 양비리의 소식을 듣기 위해 동료를 찾아간 휘호. 뭐 커피라도 한잔 할래? 됐다. 그러던 중 양필 그 새끼는 뭐 다른 움직임 없어? 한동안 잠잠하더니 요즘 채팅 어플에서 다시 양필의 물건이 돈다고. 채팅 어플? 이에 따로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채팅 어플로 같이 마약할 사람 구한다고 구매자들 유인해서 약 팔아먹은 새끼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잡혔는데 그 새끼들이 전부 양필의 물건을 갖고 있었대.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지만 내가 이 여자여야 되잖아 이거.
고민 끝에 찾아간 사람은 바로 제가 그 좀 부탁 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그 일전에 여장 남자였는데요. 그러니까 휘우 씨 아내 휘트니를 꺼내달라. 아, 예, 휘트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대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눈 감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 같아. 가만 있어. 이제 다 됐어. 눈 떠봐요. 휘트니가 새로 태어나죠. Hello, 휘트니. 그날 밤 약속 장소로 가는 휘트니. 저 왔는데요. 드디어 채팅상대를 만났는데요. 저기 근데요 안 올 티 확실히 갖고 있으신 거 맞죠? 아니, 그럼 당연하지. 가자. 그 순간 당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어, 이사님이 제 부쩍 부정을 시켜가셨어. 그런데 뭐가 안 돼? 어? 뭔 소리야? 상대방도 그와 같은 형사였는데요. 양필이 잡아서 명예 회복해보겠다는 그 노력이 가상해서 내 일단은 보내드릴게. 얼굴 볼 일 없게. 응? 뭔 말인지 알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 양필이를 쫓는 건 휘호뿐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신과 치료받는다며? 정말 마약 구한 건 아니고 화장 이쁘게 잘 먹었네. 아니면 원래 취향이 원래 그쪽인가? 한편 잠시 외출한 민경. 하필 휘트니를 마주치는데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수사 중에 나 지금 이 그 변장한 거야 이거. 왜 그래? 괜찮아? 그 순간 아 진짜 깜짝이야. 놀랬잖아 씨. 어 이상하다. 다행히 휘호는 무사했지만 변태다! 야, 너 조용히 안 해! 변태 잡아라! 변태! 변태 잡아라!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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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돈 갖고 있어! 어머 세상에 뭐야? 그러다 결국 내가 너 잠복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어? 내가 언제까지도 가마쳐야 돼 이 새끼야! 다행히 오해는 풀렸지만 너 똑똑히 알아. 너 우진이 지금 너 때문에 저러고 누워있는 거야. 네가 오늘처럼 수사랍시고 네 잘난 맛에 설쳐대느라 멀쩡하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든 거라고. 한 번만 더 네 멋대로 양비리 수사한다는 소리 내 귀에 들려봐. 그땐 내가 너 복직 못하게 막을 테니까. 그제야 민경은 휘호의 사정을 알게 되는데요. 오해할만 했잖아. 그래서 또 미안하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지? 어?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죠. 부러? 네가 싫은 내가 네 주위에서 열심히 꺼져줄 테니까 너 도와주려는 사람 그냥 의심이나 하면서 그러고 살아. 앞으로 내가 너 한 번만 더 내 진짜 아는 체하면 내 진짜 그때는 내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개다 개야. 그런데 그때 괜찮아? 어? 안 다쳤어? 왜 그래? 그만 올게. 있어. 그렇게 범인을 쫓는 휘호. 아저씨 뭔데? 그러던 그 순간 그를 손쉽게 제압해버리죠. 뭐해? 왔으면 신고 안 하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휘호를 다시 보게 된 민경. 다시는 아는 척하면 사람 아니고 개라며. 아 그리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갔어? 일단 그 변태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금방 온다는데도 안 놔주고 말이야. 못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 먼저 마음을 여는데요. 사람을 못 믿어.
그게 잘 안 돼. 그게 내 병이야. 너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돼? 아까 보니까 막 이러더만. 비 오는 날 가끔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그래. 그럴 때는 그 감정에 관여하는 그 운에 말고 잔해를 써야 돼. 그러자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돼. 묘한 감정에 급히 자리를 피하죠. 아, 공황 발작이 오나. 그날 이후 둘은 점차 서로를 의식하고. 하나, 둘, 셋. 심지어 민경은 자꾸 휘호가 생각나는데요. 아, 진짜 미쳤나 봐. 그러자 잠시 후. 나 이거 시킨 적 없는데? 아, 아저씨, 아저씨. 여기 맞아. 뭐야, 맞아. 왜 우리 집으로 시켜? 아유, 주소를 잘못 썼나 보네. 좀 줄까? 확실히 달라진 민경의 태도. 아님 뭐 이거 뭐 짜장 하나 줘보든가. 어차피 뭐 뿔모 못 먹겠네. 나 여기. 근데 이건 어떻게 나누지? 아, 아니면 그냥 뭐 그 돌아와서 뭐 같이 먹든가. 그럴까 그럼. 이에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들이는데요. 근데 이거 약 같은 거 탄 거 아니지? 꿍꿍이가 뭐야? 그러던 중 본론을 꺼내는 민경. 근데 어제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한 건지 가르쳐주면 안 돼? 아, 부탁이에요. 제발요.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고. 그 한 방에 기절시키거나 보내버리는 비기 같은 거. 그 급소나 혈자리 같은. 다른 거 없어. 남자 급소는. 급소는? 하나다. 어, 잡아봐. 어깨 딱 잡고, 어? 내 무릎으로 낭심을 빡! 나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아이, 당신은 그거 자세만 해본다고 그래놓고 진짜로 칠 것 같아. 안 돼.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이, 절대 안 쳐. 한 번만, 한 번만. 어, 한 번만 자세만 해볼게, 응?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해봐. 어깨 딱 잡고, 내 무릎으로! 낭심을! 낭심을 향해서! 무릎으로! 그러다. 결국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죠. 아, 미안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아,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온 건데 왜요? 어서 오세요. 화장실 없다고 그러더만. 8,7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도가 달라진 건 민경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저씨가 그 변태 잡았다면서요? 알바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신경 쓰였는데 그거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잠시 후. 어서 오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계산. 재빨리 휘호를 쫓아가는 민경. 근데 그 나머지는 언제 알려줄 거야? 호신술. 장난해? 호신술은 무슨... 왜? 아까 그건 실수였잖아. 다시 접근 금지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맨날 이랬다 저랬다. 아이, 왜. 하지만 계속되는 그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나야말로 내가 다시 널 아는 척하면 개다 개. 그런데 자기야, 빨리 타자, 타. 어? 얼마 못 가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뭐, 오래 기다렸어? 타! 이에 그는 마지못해 도와주죠. 심지어 계속 뒤를 쫓아오는 남자. 그런데 그러자 휘호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는데요. 내일 그 점심 메뉴는 뭐야? 신술. 내가 내일은 좀 빡세게 가르칠 생각이라. 그렇게 시작된 호신술 강의. 이제부터 모든 대답은 악으로 합니다. 알겠나? 악. 선글라스 벗어. 아니, 너도 썼잖아. 왜 나만 벗으래? 너 인습. 그래, 너는 인성에는 문제가 있지. 어. 선글라스 벗어. 악.
그 개안이 뒤에서 끌어안았을 때 발 뒤꿈치로 상대의 발등을 빡! 돌아서 낭심 빡! 알겠어? 자, 개안이 뒤에서 안는다. 그러던 중 뭐해? 느껴? 빨리 해! 아! 발등! 뜨거! 아! 들여! 아! 아! 정신을!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돌아와, 일로 돌아와! 돌아와, 일로 일어서! 하늘! 아! 둘! 일어서! 잠시 후 드디어 실전에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이 실전 달리기다. 뒤에서 진짜 이 개안이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뛰란 말이야. 준비! 뛰어! 이에 죽기살기로 도망가는 민경. 우와! 불사! 아! 우와! 그런데 저기 506호! 506호! 여기 너 진짜 일로 와. 나 죽었어. 일로 와! 그렇게 훈련을 끝내고 잠시 후 휘호는 동료를 만나러 갔는데요. 자, 넌 기껏 나오라고 불러내더니만 이러자고 불렀어? 아, 본청에서 그날 형 함정 수사하다가 만난 거 얘기하면서 앞으로 양피리 사건에서 손 떼라고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아니 근데 그 본청 걔네들은 뭐 양필이랑 뭐 연애한다냐? 어? 양필은 뭐 지네만 잡아야 된대? 뭐 예약 걸었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어? 그러다 처음부터 항상 그 양필이 사건에 손만 대면 이 본청에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 그럼 뭐 본청에 양필이 뒤봐주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야 뭐야? 이 상황이 영 꺼림칙한 휘호. 양필이 사건 진전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보고해. 알겠어?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양필이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죠. 그날 저녁 사모한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 아 맞다, 내가 그 원피스 드라이에서 갖다 준다는데 내 정신이 없었네. 괜찮아, 어차피 나한테는 안 어울렸어. 기념으로 갔던가. 그런데 근데 저 여자 아는 여자야? 혹시 여친? 누구? 아유 나보라. 저 여자가 나 질투하나 봐. 솔직히 말해, 아직 여친은 아닌데 잘해보고 싶어? 뭐래? 아유 그런 거 아니야. 하필 민경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는데요. 이에 그녀는 둘의 사이를 오해하고 말았죠. 뭐야? 일 있다더니. 잠시 후 여전히 삐져있는 민경. 저녁 잘 먹었어? 아니 내일 점심 메뉴는 뭐야? 저녁은 뭐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호신술. 이제 필요 없어. 여친이랑 만나러 가시지. 그, 그러자 그 같이 있던 여자 그 관심 없어 말하지 마. 아니 여자친구 아니라고. 그 삼동에 그 705호 사는 동네 친구야. 아닌 게 아닌 건 아니고? 아니라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 아니라고. 아니야. 그럼 됐어. 가자 호이. 이에 민경도 점점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해서 없다고 밝혔고 제 개인정보 주는데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근데 왜 제 주소가 여기 적혀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제 주소를 안다는 거잖아요. 선호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도망을 결심하는 민경. 죄송합니다. 내가 세입자들 이렇게 속세기는 게 머리 아파서 집을 매매할래도 요즘 갑자기 집값이 떨어져서 팔 수가 있나? 세입자 안 구해지면 난 몰라.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데요. 우리 아파트 이름을 요즘 그 트렌드한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파트 네이밍에 기탄 없이 의견을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맥주를 탔죠. 얼른 나. 기탄 네, 없이 의견 주세요.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어디 어디로 가주세요 해야 기분이 좋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지. 응? 506호 다 먹었으면 의견 한번 내보지 그래. 그리고 기사님 마포 프레스티지 센트럴 캐슬로 가주세요. 마포 더 프리미어 센트럴 포레스트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아파트 이름도 바꾸고 아파트 외벽 도색도 새로 하고 해서 저평가된 우리 아파트 값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휘호. 아
이에 말을 붙여보는데요. 아파트값 사서 하는데 내 그렇게 관심 많을 줄 또 몰랐다. 관심 없어. 이사 가야 되는데 아파트값 내려가면 전세금 못 뺄까 봐서 그러는 거지. 이사? 아니 뭔 이사를 오자마자 또 가? 도망치려고. 따라잡히기 전에.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어리둥절하죠. 그날 밤. 뭐야 왜 그래? 이상한 낌새의 바깥을 살펴보는데 게다가 누구세요?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부동산 회사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비어있는 줄 알고 전에 비번 한번 눌러본다는 게. 연락도 없이 밤늦게 불쑥 찾아와서 비번까지 누르고. 아니 실수였다니까 뭘 그래요. 낮에 연락하고 다시 오세요. 아 이것저것 협조 안 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사 늦어지는 거란 것만 알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이죠. 신혼부부가 살았었어요. 돈 벌어서 집 사갖고 나갔다니까? 뒤이어 막무가내로 집을 둘러보는 그들. 아가씨 혼자 쓰는 집이라 깨끗해요. 그러자 아니에요. 혼자 안 살아요. 이었고 다음날 아가씨 혼자 쓰는 집이라 깨끗해요. 지난밤의 일이 떠오른 민경. 냅다 운동화를 가져왔는데요. 잠시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휘호. 그러다 506호는 갑자기 왜 이사를 간다는 거야? 몰라요.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엄마 왜 몰라? 어? 근데 506호는 아까 내다 버린 신발을 왜 가져갔대요? 그 하얀 거? 그거 내가 버린 거 아닌데? 그냥 잘못 섞여서 그거 들어간 건데? 아, 나 이거 화나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거 한 소리 해야지. 안 되겠어 이거. 이를 핑계로 그녀를 찾아가는데 자기야! 내가 나갈게! 시비를 걸어 관심을 끌어보려 하지만 그 아까 그 당신이 주워간 그 내 그 운동화 어? 그 운동화 좀 줄래? 버린 거잖아. 아니 그 버렸어도 내가 그 마음이 바뀌면 다시 주우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억지를 그렇게 쓰고 있어? 빨리 내놔 내 운동화. 의외로 순순히 물러나는데요. 이게 아닌데 이게. 한편 예비군 올려놔서 아 집 입고 있잖아요. 아 내가 갈게 좀. 아. 한 범죄 현장에서 양비리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에이. 어 형 나 양비리 물건 찾았어. 이 소식을 접한 휘호. 밖으로 나오자 보이는 건 아이씨, 이거 왜 이래?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지만 아, 네. 아, 왜 그래? 안 열려? 그 비밀번호 바꿨는데 문이 안 열려. 이게 왜 안 되지? 아, 자네를 좀 써봐, 자네를. 아, 진짜 미치겠네. 예, 예, 여기 그 비밀번호 바꾸려다가 이거 오류가 났는지 이게 문이 안 열리네요. 홍지가 아파트요. 한 2시간쯤 걸린다고요? 예, 예, 와주세요. 나 간다. 아, 안 그러면 뭐 그 우리 집 뭐 들어가 있든가. 나 안 그래도 지금 뭐 나가려는 참이니까. 아무튼 그 비밀번호는 그 2345 별. 그렇게 민경은 그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죠. 잠시 후 휘호는 치조실에 몰래 잠입하는데요. 아니 너 그 양비리라고 알지? 양비리? 아 당연히 알죠. 그 양비리가 누구야? 아 양비리가 누구게 누구야? 양비리지. 그럼 이 양비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뭘 어떻게 생겨? 양비리하게 생겼겠죠 뭐. 그러니까 너는 양비리 이름도 모르고 그 얼굴도 모른다 이거지? 아 이 새끼 이거 사람 열받게 하네 이거. 강남석 개새는 알아? 이 바닥에 강남석 개새 모르는 그 약쟁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완전 또라이라는데? 그 또라이 개새가 나야 새끼야. 양비리에 대한 정보를 캐지만 정작 대답은 안 해줘요. 강남석 개새 아직 안 죽었네. 안 죽었어. 그제야 고분고분해진 범인. 물건은 그 어떻게 봤는데? 어, 그 물건은 양비리가 알려주는 가게 가서 웨이터한테 킵스를 달라고 해요. 아 예, 잠깐만. 웨이터? 이를 토대로 다시 조사해보는데요. 어 잠깐 수도. 박대마. 그렇게 양비리의 사진을 확보하죠. 그 시각 휘호의 집에 온 또 다른 사람. 바로 휘호의 엄마였죠.
그러다 민경을 그의 애인으로 오해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정신을 차린 민경. 안녕하세요. 옆집 사람인데요. 문이 잠겨서 휘호 씨가 여기 있으라고. 여자친구라는 얘기를 아주 길기도 하네요. 아, 저 여자친구 아닌데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곧바로 나가려고 하지만 가긴 어딜. 휘호가 여기 있으랬다면서요. 결국 식탁에까지 앉게 됐죠. 아, 저 근데 저 휘호 씨 여자친구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아, 누가 뭐래요? 먹어요. 네. 맛있네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휘호. 아주 작고 약하게 태어났거든. 그래서 얼마나 편식이 심한지. 엄마 왔어? 뭐야 지금 여기 있어? 그런데 아, 엄마. 아, 그러면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 저 언니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자꾸 서두르겠다. 이에 민경을 바로 내쫓는데요. 자, 그 밥 다 먹었으면 이제 가자. 한 숟가락밖에 안 먹었어. 아, 그냥 가면. 잘 먹었습니다. 아유, 미안해서 어떡해. 이상해. 그러다 한밤중에 어? 전에 집 얻어준 부동산에서 지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서 그냥 들어오려고 그랬다더라. 그날 밤. 아, 불교에서 쉽게 애언을 맺지 말라고 그랬거늘. 고민을 거듭하던 휘호는 결국 아니 이것 좀 열어봐봐. 이게 뭔데? 당신한테 지금 꼭 필요한 거. 하, 이거 어떡해. 이렇게 구석구석 휘호의 물건이 자리 잡았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이 남자 사는 집이다 하지. 그래. 마동석이요, 사나보다 하고 이 도망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 뭐 이사는 확실히 가기로 한 거야? 뭐 지금 나가면. 그래. 이에 송별회를 하는 두 사람. 왜? 막상 이사 간다니까 섭섭해? 이제 이 구역에서 미친놈 나 하나니까 같은 하늘 아래 이 두 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으니까. 휘호가 슬쩍 민경을 설득해보지만 근데 그 혹시 나 때문에 이사 가는 거면은 가지마. 나 이제 뭐 꽤 익숙해졌어 그 당신한테. 내 인생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큼 당신 그 정도로 귀중했지 않아. 착각하지 마. 숨겨진 그녀의 진심을 곧바로 알아챈 휘호. 그렇게 사람이 무서워? 그렇게 못 믿겠어? 저번에 TV에 나왔던 어떤 할머니 하루 종일 복면 쓰고 냄비 두드리면서 독가스 냄새 난다던.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이에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당신은 아마도 그 냄비보다 더 해괴한 걸 두드리겠지. 태능 망가르! 에? 방금 나한테 욕했지? 그렇게 술자리는 계속되고 나는 당신도 못 믿어. 여자는 못 때린다. 그거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 아니야? 아니 그건 그냥 남자니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 안 그런 남자도 있어. 민경은 술김에 과거를 털어놓는데요. 어떤 개새끼냐면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든 유부남 새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돌변해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러더라. 돈 때문에 미친 년, 독한 년, 나쁜 년, 더러운 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내가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을 수도 있잖아. 가스밸브 하나 잠갔는지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 그 니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 가져줄게. 나 오늘부터 막 살 거야. 그러자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같이 잘래? 이에 발끈한 휘호. 뭐? 나랑 뭐 자매는 그 그게 뭐 막 사는 거냐 그게? 어? 난 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너무 좋아. 날 막 구하러 달려오는 것 같아.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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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이건 구급차고 소방차는 근데 이건 좀 슬퍼. 잠시 후 들어와.
둘은 별다른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밸브 잠겨 있었어? 어. 거봐.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좀 믿어. 당신처럼 그 집요한 여자가 알면서 그 속아줬을 리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잘못한 거 없다고. 휘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저기 형아, 저번엔 고마웠어. 라면 먹고 갈래? 그렇게 라면을 먹으러 들어온 휘호. 갑자기 그 라면 왜? 여자가 라면 먹고 가라는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미안한데 나는 이 그 취한 여자는 그 안 건드려. 아휴 안 넘어오네. 까였네. 얼른 먹기나 해. 불어. 아까 그거는 그 어느 나라 말이야? 몽골어. 그 웬 몽골? 거기 가면 지겨운 사람들 좀 덜 부딪히고 편해지려나. 그리고 거긴 비 오는 게 좋은 거래. 비 오면 다 행복해한대. 그럼 민경에게 동질감을 느끼는데요. 아이 근데 진짜 그 나만큼 이 비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것 같아. 아이 근데 우린 아니니까. 응? 맞아. 우린 아니니까. 아 맛있지. 다음날 진짜로 라면만 먹은 두 사람. 그때 누군가가 민경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그녀의 엄마였죠. 내 딸 연주서 등본띠 알아야겠어. 넌 도대체 니네는 이런 뭘 하는 거야 도대체가. 하지만 영 사이가 좋아 보지 않는 두 사람. 아, 입 털어보자고 내가. 엄만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일 겪은 것도, 그래서 이꼴로 사는 것도 다. 그럼 네 잘못이지. 남자 없이 너 죽어? 죽어. 그럼 죽어 있냐나. 너랑 나랑 오늘 같이 죽자. 그러다 재판 요금 뭐고 이제 다 그만해. 빨리 합의해주고 쉬어버리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해? 그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숨고 도망 다니면서 약 없이 하루도 못 자고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 배 아파 나온 줄 알아? 그러게 왜 나왔어? 그냥 낯을 말지. 결국 둘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마는데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던 휘호. 저기 언니. 앞장서. 네? 하지만 그녀는 휘호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민경 씨 요즘 강아지를 키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 그래도 제가 이 그 경찰이었는데요. 예. 경찰이었는데 뭐 경찰도 음주운전하고 내연녀 죽이고 성폭행하고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던데 뭐 어쩌라고. 민경 씨가 어머님을 꼭 닮았습니다. 너무 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풀리자 속을 털어놓는 그녀. 어머니를 당했을 때 내가 믿어주질 못했어. 근데 지금은 그쪽밖에 없네. 믿을 사람이.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저 말고 따님 믿으세요. 잘 버티고 잘 견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예. 잠시 후. 어머니 잘 가셨어. 그 말에 민경은 안심하고. 아, 저 근데 그 어제 비가 와서 호이 산책을 못 시켰어. 난 보통 4시에 산책해. 어, 4시. 어, 4시 산책.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산책을 빙자한 데이트에 나선 두 사람.
내가 충고 하나 할까? 그렇게 시커먼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이 전부 우중충해 보이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써봐. 세상이 좀 핑크핑크하지? 덕분에 민경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는데요. 남자친구 하나 사줘요. 네, 그래요. 네. 하나 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 휘호. 민경에게 시합을 제안하는데요. 다음 다섯 가지 세고 출발할 테니까 나한테 따라잡히면 안 돼. 따라잡히겠지. 맨날 따라잡히는데. 대신에 나 이기면은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시작! 간다! 따라잡히겠는데? 아니거든! 왔어! 내가 막판에 막 치고 나오는 거? 그렇게 준비한 선물을 건네죠. 아, 어쩔 수 없다. 자, 무슨 메달이다. 이거 불면 나타나나? 들은 사람 누구래도 뭐 나타나서 도와주겠지. 며칠 뒤. 잘 있었어요. 손님 또 모시고 왔어. 여기 해 잘 드는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기 싫어진 민경. 근데 그 아파트가 북도식이라서 소음이 좀 있는데. 그렇게 손님을 보내고 잠시 후. 누구세요? 제가 제 휴대폰을 두고 간 것 같아요. 아유, 왜 그걸 거기다 또 훔치려고 했어요. 이 정신머리 하고는. 느닷없이 민경의 사생활을 캐묻는데요. 부동산에서는 혼자 산다 그러던데. 아닌가 봐요. 아, 네. 급하게 이사가서 내놓는 거라고. 사정이 좀 있어서요. 사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저 선호 애매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민경을 설득하기에 나서는데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졌네요. 무릎 꿇고 108배 하려면 할게요. 분명 합의 의사 없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새아가 합시다. 우리 선호랑 결혼해요.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 민경.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자 그럼 뭐야? 남의 귀한 아들 옥살이 시키려는 저희가? 말해봐. 얼마를 부르든 내가 다 치를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면 처벌 불원서는커녕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민경은 도망치고 말았죠. 조금 뒤 집으로 가던 휘호. 갑자기 민경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겨우 그녀를 찾았는데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짜 왔네? 이렇게 달려와준 그가 고마운 민경. 나 좀 일으켜줄래? 덕분에 용기를 내보는데요. 나 이제 도망 안 칠 거야. 버티고 견뎌내 볼 거야. 여기서. 잠시 후 휘호의 집에서 머물러기는 두 사람. 마셔. 아니 그 도망 안 치겠다는 건 그 이사 안 가겠다는 얘기지? 응. 도망친다고 쳤는데도 따라잡혀서 도망칠 이유가 없었어. 민경이 그를 부른 이유를 털어놓는데요. 그 사람 엄마라는 사람이 합의해달라고 날 찾아왔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그거 혼자 상대하고 그래? 겁도 없이. 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잘못한 자기들이 겁나지 내가 왜 겁나?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뭐. 그럼! 당연하지! 나한텐 이것도 있고. 그러자 휘호가 민경을 슬쩍 떠보는데 이사 안 가겠다는 그... 그게 나야? 그 이사 안 가겠다는 얘 그게? 막상 떠나려니까 마음에 좀 걸리긴 하더라. 뭐가? 아, 분야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고 거절한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진짜 그게 다다 이거지. 평소와 같은 모습에 휘호는 그제야 안심하죠. 그러던 그날 밤 인터넷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는데요. 청담동
데이트 폭행의 진실, 피해녀 알고 보니 상간녀, 사실 유부남에게 폰을 받던 상간녀라고, 자살 시도를 하며 이혼을 종용하고 쌍방 폭행, 부족한 합의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으니 그 결과가 두려울 만함. 심지어 민경의 신상마저 털린 상황. 여기 우리 동네인데? 이거 맘카페로 퍼가도 되죠? 정의구현 고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아,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우리 동네에 산다고? 얼마 전에 홍집동으로 이사 온 이민경이라고. 506호가 이민경이었다! 왜 506호 이름이 이민경이었어요? 이 사진 어쩐지 난 낯이 익다 싶더라고! 그 시각 또다시 민경을 찾아온 선호 엄마. 그날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얘기는 합의를 해야지 끝이 나는 거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는데요. 이사 간다고 내가 뭐 거긴 또 못 찾아낼까? 이제 아주 대놓고 협박하시네요. 심지어 그래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냐고요? 그렇게 합의가 하고 싶으시면 당신들 가진 전 재산 한번 다 가져와 보든가. 그럼 또 알아요? 내가 합의해 줄지? 그것도 모자라. 아니, 결국 그럼 돈이 목적이었어요? 가정 있는 내 아들 꼬여서 한 가정 파탄 내고. 아가씨, 민경을 몰아가기까지 하죠. 그딴 가정 파탄 난 거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당장! 그래서 이사 되도록이면 빨리 가줘야겠어. 제가 왜요? 상간녀가 우리 아파트 산다는 게 부녀 회장으로서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렇게 민경은 상간녀로 찍히고 마는데요. 아무리 그렇대도 신상 다 털리고 맘카페에 글도 퍼질 대로 다 퍼진 이 마당에 동네에서 얼굴이나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결국 잠시 후 민경을 찾으러 나온 휘호. 어, 회장님. 506호. 그래, 506호. 507호도 얘기를 들었구나. 어? 아니 뭐 506호가 왜요? 뭐가 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이제야 소문을 듣게 되고. 그게 506호 얘기잖아. 회장님. 어?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오랜만에 화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본 게 있다니까. 당장 이사 가라는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내빼는 게 그게 맞다는 거지 뭐를. 아니 506호한테 이사 가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이제 좀 동네에 마음 붙이고 이 부녀 있는다고 이 신나 있는 사람한테 뭐? 506호 이사 간다고 그러면 진짜 이 회장님이 진짜 다 책임져요. 알겠어요? 에? 조금 뒤 혼자 있는 민경을 발견한 휘호. 다 들었어. 안 도망치겠다면서 왜 또 도망치는데? 도망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피하기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전에 회사에도 찾아와서 마음대로 떠들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나는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내 편은 하나도 없는데 촉수부터 밀리는 싸움 지는 게 당연하잖아. 왜 편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있는 나는 뭐 사람 아니야? 나 있잖아!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해해주고 무조건 믿어주고 같이 싸워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그건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네. 까짓 건 내가 그거 해준다! 그쪽 편! 자! 이제부터 우리 같은 편!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생긴 민경. 증거 남겨야지. 당신 좋아하잖아 증거.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찍어. 얼굴 나오게. 그날 밤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만다, 그 컴퓨터 이런 거 좀 잘 할 줄 안다 그랬지? 그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을 찾아달라 이거죠? 아, 예. 저 백호동의 506호 얘기라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럼 여기 상관녀? 일단 저 확실하게 좀 알아볼라 그래. 그러던 중 저기 아니, 뭐야 그러면은 저기 진짜라는 거야? 뭐야? 뭐 왜? 뭐? 경찰 아저씨랑 같이 다니는 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왜? 그렇다면 제가 팩트를 아는 것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젊은 년이 어찌나 되바라졌는지.
내 억울해서 이렇게 당하고만은 못 살지. 이게 팩트예요. 제가 직접 듣고 본 팩트. 아, 교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 그러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506호가 그렇게는 안 보이더라니까. 아줌마들 또 사고 쳤나 보네. 원글 작성자 아이디랑 댓글 단 아이디들 대부분 IP 주소가 같아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506호를 노리고 한 짓 같은데. 이렇게 모두가 민경의 억울함을 알게 됐죠. 아니 씨, 이 교활한 할망구가 정말. 다음날 많이 안정된 모습의 민경. 유일하게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버티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도 같고. 지금 내 편이라고 표현하신 게 크고 사납게 짓지만 여자는 안 무는 게 맞아요. 내 편. 반면 휘호는 아니었는데요. 또 이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 유발 요소 그것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민경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혼자서 뭘 얼마나 어떻게 이 견딘 건지. 아니 막 자꾸 이 막 걱정되고 막 이 신경 쓰이게 하니까. 잠시 후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 두 사람. 부녀회가 민경을 찾아왔는데요. 저기 506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마음 카페 그 글이랑 그거 다 아니라며. 우리는 저기 그 아줌마가 너무 막 저거 하니까 막 오해를 했잖아. 미안해. 응? 미안해. 미안. 아닌 거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민경 대신 복수를 다짐하죠. 아, 우리 506호가 우리 부녀회에 들어온 이상 이것은 506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파트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이제는 우리만 믿으라고. 가시죠. 그렇게 이들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어쩜 권사님의 인품과 신앙은 저희가 흉내낼 수도 없겠어요. 그러니 자제분도 그렇게나 훌륭하시고. 근데 누구신지. 저희는 권사님한테 전도받아서 홍직동에서 왔습니다. 많은. 아니 자제분이 나랏밥 잡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 응? 권사님 아드님이 공직에 계셨나요? 아니요. 그 나랏밥이 아니라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콩. 아유 나 이제서야 생각이 났네. 저기 응? 저기 좀 넓은 데로 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호 엄마를 따로 불러냈는데요. 아들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는 어? 그쪽이 먼저 엄한 사람을 개망신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신 갚아주려고 왔다. 왜? 아주 후져 빠진 동네 옆에네들이 큰 일들이 없으니까 남의 일에 오지랖은. 우리가 당신 다니는 교회, 당신 사는 아파트, 당신 아들이 무슨 짓 해가지고 콩밥 먹고 있는지 우리가 싹 다 알릴 생각인데 어떻게? 괜찮겠어? 저 원하는 게 뭐야? 오늘 자정까지 인터넷에 퍼진 글 싹 다 찾아서 지우고 다시는 홍직동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지금 한다고 해. 이들의 위협에 마침내 해. 그날 밤 화해를 위해 모인 네 사람. 우리가 또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짠 짠. 그런데 아니, 너 인터넷에다가 글 같은 거 그렇게 함부로 주고 그러지 말어. 혹시 내 인스타에 용량 있는 것도 언니 아니에요? 아니 누가 성형했다고 자꾸 남기는데 나 안 했어요. 나 이거 교정만 했어. 오, 자기 인스타 같은 거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리고 뭐 언니? 회장님한테 꼬박꼬박 회장님 회장님 그러면서 나 부회장한테는 언니? 어? 아우 주마 다들 그만 안 해. 아이고 저기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경은 머쓱하기만 한데요. 아니 이제 신입회원 앞에서 말이야 간부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모범 이거 얘기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조용히 술만 마시다 결국 미친 거야? 이에 다 같이 집으로 향하는데요. 저 한밤 계속 왜 자꾸 물어서 시끄럽게. 아이고 저 얼른 뺏어 뺏어. 그러자 쏜살같이 달려나온 휘호. 무슨 일이야? 대표 왔어? 아 참, 아니 왜 이렇게 이 술을 이 취하도록 먹이고 그랬어요? 야, 왜 우리 회장님한테 그래? 우리 이제 다 같은 편인데. 나는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쳤어. 알코올 중독자. 악플러. 오지랖 오지는 오지랖. 그 말에 도망치듯 그녀를 데려가죠. 그렇지, 순이. 오지랖아. 악플러. 들어가서 가요. 그런데. 아 진짜. 진짜 위급할 때만 부르라고 위급할 때. 위급해. 위급하게 보고 싶어. 그러자 이렇게 같이 있게 된 두 사람. 나 잠들 때까지 여기서 있다가. 그럼 난 언제 자? 나 잠들고 나면. 알았어. 아, 나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아무 얘기나 좀 해줘봐. 이에 휘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슬픈 영화를 보고 막 울고 그러는 게 뭐 분노 조절에 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어? 이건 내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또 막 이상하게 막 또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 저번에 그 나한테 그 라면 먹고 가라고 그랬던 거 그 진짜 그 무슨 뜻이야? 하지만 그녀가 어느새 잠에 들자 그런데 그때 뭐야? 하려고 했던 거 해. 뭐? 이제는 끝나길 바래. 안았어 이 노래를 읽고 이런 위로. 그렇게 둘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여유를 즐기던 그때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은 바로 분유야, 분유야 인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이따가 저녁 때 우리 분유 방범대 순찰이다. 아 근데 누구 와 있어? 없는데? 없어요. 어 그래 우리도 하냐? 이제 다 갔어. 그 나가도 될 것 같아. 갈게. 다행히 안 들키고 넘어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아는 둘의 연애가 시작됐죠. 그날 밤 순찰을 위해 모인 부녀 회원들. 아이고 저기 짝이 딱 맞아요. 인일조로 좀 수고를 해주세요. 자 갑시다. 자연스럽게 휘호와 민경이 한 팀이 되는데요. 그럼 다니면서 수상한 게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겠다. 그냥 편하게 그냥 산책한다 생각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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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도는 순찰에 신난 민경. 왜? 저기요. 여기 좀 봐봐요. 자기야, 너 아래에서 울었지 그랬잖아. 미안. 내게 뭐야? 의심 많은 그녀에겐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는데요. 절도! 저기 여기 엄마 아니야? 봐봐, 저 엄마잖아. 그러다 웬 수상한 집을 발견하고 여기도 봐봐, 수상하잖아. 아니, 아무도 없다면서 저 안에 불은 왜 켜져 있는데. 이거 무슨 냄새지? 아무래도 수상한 게 들어가보자. 자.
아 됐어. 겁나면 빠져. 나 혼자라도 들어가 볼 테니까. 호루라기 불면 잽싸게 뛰어와. 네, 청장님. 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홀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휘호. 아우, 진짜. 당연히 민경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여기 목공이 공장이라 위험한 기계들도 많고 아무나 이렇게 막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무슨 그 악취가 난다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요. 아 당연하죠. 여기 그 본드랑 페인트 천지인데. 죄송합니다. 예. 빨리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이에 휘호는 재빨리 그녀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근데 저게 진짜 수상해. 내가 아까 또 시작됐다 의심병. 어? 목공소를 가장한 마약 공장일 수도 있잖아. 경찰 특공대 제가 출동시키겠습니다. 가시죠. 경찰 뜬 줄 알고 시겁했네. 그런데 저 여자 내 얼굴 본 거 같은데. 알고 보니 그곳은 진짜 양비리의 아지트였죠. 다음날 그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데이트에 나서는 두 사람. 오빠 약속 지켜. 제발 좀 뜨고 이거 좀 보란 말이야. 눈 다 맺혀. 그런데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식사를 하러 가죠. 여기야. 저 나 화장실 좀. 그래. 어 형. 엄마 뭐해 어디야? 근처 왔으니까 잠깐 나와. 오랜만에 한잔하게. 나 오늘 그 여기 좀 잠깐 좀 멀리 좀 나와 있어. 다시 전화할게. 집 아니라네? 목소리 들으니까 이거 혼자 어디서 낯술이나 하지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들켜버리고만 휘호. 딱 걸렸어. 여기 어떻게 왔어? 아직 안 시켰지? 여기요 치킨 두 마리랑요 소주 하나요. 500도 세 잔 주세요. 예. 우리 오랜만에 셋이 다 모였는데 오늘은 끝까지 달려요. 끝까지. 에? 달리기는 뭘 달려. 아이 됐어 그냥 가. 그러니까 오늘 마시고 다 풀자고. 은총 애들 그렇게 매달리고도 안지까지 양필이 그림자도 구경 못했다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아직 뭐 구경도 못했대? 이 새끼야 양필이. 뭐야 웨이터? 확실해? 그 고사발인 놈이 그래. 물르거는 양필이가 알려준 업소에 가서 이 킵술 달라고 하면 웨이터가 가져다 준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필이가 웨이터로 위장해서 물건 트랍한다. 이 말이 되는 게 이 웨이터 단속 직전에 튀어나가서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어. 그럼 이게 누구야? 알겠어. 그러면 본청에 증거 있죠? 아 진짜 이 형. 아 이쯤 되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이 새끼들이 진짜 양비리를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안 잡는 건지. 에이 오바야 오바. 그렇게까지는. 그러자 그래! 다 한패인 거야. 경찰 내부에 마약 조직이랑 결탁한 세력이 있는 거지. 성상납 돈 그런 거 받았을 거야. 도구야. 야 알겠습니다. 그 진정하시고요 청장님. 수사 기밀을 절대로 유지해야 돼. 그제야 동료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아이고 같이 오신 줄도 모르고. 홍기 씨요. 예 이쪽으로. 네. 네. 이렇게 그들과 저녁까지 함께 먹은 뒤. 아, 너는 왜 인사를 바로 안 시켜주고. 재수 씨 제가 한 잔 드릴게요. 뭐. 아니야 그 하지 마. 그 따라주지 마. 왜 그래 인마. 아니 그 원래 그 남이 따라주는 술을. 네 한 잔 주세요. 예. 아주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예쁘시다.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요. 아니 나 빈말 아니에요. 진짜 찐으라는 말이에요. 여러 형수님들 쭉 봐왔지만 여태까지 형이 만났던 형수님들 중에 제일 예뻐요. 완전 최고 미인 형수님. 네. 지금 우리 휘호 형이 생긴 건 이래도 사실 옛날부터 여자들한테 인기가 엄청 났거든요. 아니 그 소매치기 있었어. 소매치기. 교도소에서 막 러브레터 보고. 맞아. 소매치기라도 야 마음은 못 움츠는 거거든. 형 옛날 얘기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한번 얘기해봐. 그때 그 소매치기랑 잠깐 만났지? 약간은 형 스타일이었는데? 그치? 야. 라이터를 어디다 뒀더라? 야 너는 필요 안 가냐? 나 담배 끊었어. 담배 끊는 게 어디서 참는 거지. 동네 혼자 있잖아 인마. 네. 미친놈이야.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아니 아까 형이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미친놈이래. 민경이 다시 한번 주장해보지만 근데 아까 그 사진 그 양삐리? 그 사람 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제 그 사람 본 것 같아. 그 마약 공장에서. 아 진짜라니까. 뭐가 그렇게 닮았는데? 그 머리도 노랗고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휘호는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았죠. 아 뭐야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 말은 안 믿고. 근데 그, 진짜 그 소매치기랑 만났어? 아이 아니라니까. 아, 왜 그쪽 스타일이라며. 그게 어떤 스타일인데? 나는 머리에 꼭 꽂고 인성에 약간 문제 있는 사람? 다음날 드디어 휘호는 소견서를 받고. 형 어디야? 팀장님이 빨리 서로 들어오래. 이에 잠시 경찰서에 들렸는데요. 자 봐봐 그거 딱 뭐라고 써져 있는지. 소청 심사할 때까지 이번에는 진짜 나 죽었어. 알지? 경찰서 근처 올 생각도 말고. 아니 내가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또 오래매. 왜 불렀어? 본청에서 양비리 수사자료 싹 다 넘기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래. 뭐? 수사자료? 이것들이 진짜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 새끼들. 아무튼 가서 전해. 내가 수사를 안 했는데 수사자료가 어딨냐고. 내가 지들 뭘 믿고 단서를 넘겨. 여전히 본청이 의심스러운 휘호. 아 새끼들 이거 이상한데 이거. 그러다 이거나 보고 얘기해 임마. 모두 어딘가 익숙한 얼굴들이었는데요. 용산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났습니다.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잖아. 마약 사범이요? 누가요? 바로 양삐리 수사를 방해했던 형사들이었죠. 그 5년 전 영동서 강력 4팀이 담당했던 사건 기록도 좀 찾아봐. 그 마약 관련된 거 싹 다. 그는 수상한 냄새를 맡고 과거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맞지? 이 새끼네! 드디어 양삐리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한필이 일명 양삐리. 5년 전 마약 소지 및 공급 혐의로 이 검거된 양삐리는 이 기소 이후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사건 담당서가 영동서 강력 4팀. 전국의 약쟁이란 약쟁이는 다 아두를 쳐서 잡아갖고 전국 마약 사범 검거율 1위를 찍는다. 양삐리는 마약 관련 수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은 적 없고 영동서 강력 4팀은 줄줄이로 약쟁이를 검거. 이 좋은 자리에 한 자리씩 꿰차게 되고. 빨리 좀. 비리, 악질, 부패 경찰 셋은 양삐리의 도주를 돕고 이 선량한 모범 경찰을 흠집내고 찍어내고 발반해서 양삐리 수사를 중단시킨다. 양삐리랑 영동서 강력 4팀이랑 제대로 붙어먹었다.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모두 파악하죠. 양삐리 우리가 잡자. 잡자. 잡자 이 새끼들. 그러던 중 기다려. 오 짜자. 어? 근데 얘는 누구예요? 야야야 그 보면 안돼. 봐봐 여기 자 잘 봐봐. 혹시 모르니까. 그 시각 민경은 홀로 산책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꼬리야 같이 가. 그녀가 재빨리 뒤쫓아가 보지만 이에 패닉에 빠진 민경. 호이야! 그러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날 밤 누군가 휘호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파혼했던 전 여친이었죠. 자.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집에 내 집은 없네. 둘 사이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떻게 집 안 팔고 계속 여기 살게? 착각하지 마. 너 때문 아니야. 이런 거 떡하니 보이게 올려놓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 돼? 응? 건드리지 마. 네 거 아니야. 너 만나는 사람 생겼구나? 그 여자는? 알아. 당신 파면된 거. 병원 다니는 거 다.
알아. 남자가 직장도 없고 정신과 치료받는 거 이해해줄 여자 많지 않은데. 뭐 하자는 거야? 또 죽자 사자 싸우자고? 속을 살살 긁는 말에도 화를 참는 휘호. 아 그래, 넌 어떤데? 잘 살아?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괜찮지? 뭐가? 아니 그렇잖아. 당신은 아직도 여기서 여전히 이런데 나만 결혼하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게. 그래서 지금 행복해? 어. 그럼 당연하지. 왜?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거나 상처 주지 않거든. 내가 행복하면 굳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꼬고 상처 주면서까지 스스로 안심시킬 필요 없으니까. 너 떠나고 내 많이 미워했던 건 내 사실이지만 네가 잘못되길 바란 적 없어. 앞으로도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렇게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하죠. 짐 챙겨놨는데 가지고 가. 잠깐 있어. 한편 수술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민경. 곧바로 휘호를 찾는데 저 호이가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야 누가 왔는데. 그렇게 휘호를 유부남으로 오해하고 말았죠. 잠시 후. 아 근데 아까 그 특이 취향 여자가 좀 많이 오해한 것 같던데 어떡하지? 빨리 가. 이혜근은 곧바로 오해를 풀러가는데요.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알아. 나와서 얘기해. 얼굴 보고 얘기해. 하지만 휘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민경.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왜 이러는지 아는데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런 거 아니야. 경찰서라며. 거짓말한 거 아니야. 갔었어. 갔다 와서 만난 거야. 아직 그 정리 못한 게 있어 잠깐 들린 거고 그 아까 그 자기야 그런 건 일부러 그랬을까? 그 사람 원래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우리가 한 번 잤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나 원래 유부남하고 맞자고 그래. 몰랐어? 그렇게 말하지 마! 난 다시는 누구도 당신 속이지 않았으면 누구한테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다야. 그제야 조금이라도 진정할 수 있었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 호이가 아파. 아파서 입원했어. 농약 중독인 것 같다는데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경고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나를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 너무 무서워. 문 열어봐. 그 말에 민경을 위로해 주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안 믿는구나 내 말. 있는데 화단 같은 데서 그랬을 수도 있고. 깜빡 속을 뻔했네. 개새끼. 너도 개새끼야.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휘호의 태도에 그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야! 꺼져! 너도 지금 내 말 안 믿네. 그래. 나 너 못 믿어. 나는 더 못 믿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휘호. 같이 싸워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뒤늦게 후회하는데요. 다음 날. 나름대로 사과할 방법을 찾다. 여기서부터. 아, 여기요. 그렇게 민경이 옳았다는 걸 깨닫죠. 좀 알아봤어? 곧이어. 형 원래 이 정도면은 구속수사 해야 되는데 가해자 이 새끼가 변호사를 세게 썼나 봐. 그래서 형 이거 몰랐어? 청담동 데이트 폭행이라고 기사도 뜨고 영상도 돌고 막 그랬어. 야, 한번 봐봐. 그녀의 자세한 과거까지 알게 되고. 그나마 이 영상 덕분에 그 새끼가 뒤늦게 구속되긴 했는데 잠깐 살다가 보석으로 금방 풀려났다는데. 뭐? 예상치 못한 소식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휘호.
그런데 도어락 비번을 바꿨는데 까먹어서요. 여기 홍집 중앙아파트 105동 506호예요. 105동 506호예요. 예. 방금 그 몇 호라고 하셨어요? 아니 방금 분명히 그 506호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적 없는데. 잠깐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야. 방금 그 506호라고 그랬잖아. 너 거기 안 서! 네, 저기 그 주거 침입으로 그 신고 좀 하려고요. 우리가 같이 찍은 동영상이 있거든. 보여줄까? 선호의 개소리에 결국 폭력을 쓰고 마는데요.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일어서! 일어서! 일어와! 그 모습을 발견한 민경이 말려보지만 잠시 뒤 경찰서로 연행된 이들. 아, 제가 미행에 협박에 당하죠? 민경이가 그래? 사과하려고 찾아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노희호 씨는 이선호 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선호 씨는 가해자 처벌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폭행으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이에 휘호의 복직은 다시 불투명해졌죠. 심지어 민경 또한 그를 무시하는데요. 무조건 싹싹 빌고 합의 봐. 알겠어? 여기서 폭행 고소당하면 복직 다 날아가는 거라고 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의 봐. 아 몰라. 지금 뭐 복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양필이 잡는다며. 잡아서 우진이 억울한 거 다 풀어준다며. 다 잊었네 이 새끼. 다급히 그녀를 뒤쫓아가 보지만. 아 잠깐만. 잠깐만 좀. 나 누가 저 새끼 저렇게 해달래?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주먹질밖에 없어? 미안해. 지금 날 제일 아프게 하는 건 너야. 너 나 안 믿잖아. 나 미쳤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나 너무 화가 나. 너 아프고 너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 어? 유부남하고 붙어먹은 미친년하고 사람 두들겨 패는 미친놈하고 뭐 하자고! 유부남이랑 붙어먹은 미친년이랑 이 사람 두들겨 패는 미친놈이랑 뭐라도 좀 하자고! 그게 뭐든! 다음날 미리 휘호에 짐을 담아둔 민경.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휘호가 다시 한번 잡아보지만 가? 어 우리 이제 다 그만하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어. 민경은 그대로 떠나버리죠.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내려갈게. 사랑에 빠져버렸어. 눈을 감아봐도 너의 웃는 모습에. 그 시간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밖에서 내가 전화하고 오라 그랬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씨. 우연히 양비리를 알아본 배달원. 눈 깔아. 눈 깔라고. 잔돈은 네 거 하고 밖에 있는 저거 가져 나가고. 곧바로 휘호에게 알리는데요. 아 웬일이냐? 뭐? 잠시 후 바로 달려온 휘호. 그런데 도착한 곳은 목공소를 가장한 마약 공장일 수도 있잖아. 다름 아닌 민경이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는데요. 이에 곧바로 들어가 보는데.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너 여기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 이 새끼야. 그릇 밖에 있잖아 새끼야. 숟가락이 빠졌더라고요. 숟가락 내놔 이 도둑놈 새끼야. 그러자 너 뭐하는 새끼야? 나? 나 강남서 개새다 이 샹놈 새끼야.
왔다. 형, 양필이 실물 구경하고 싶지 않아?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양필이를 체포한 휘오. 멀렸어 이씨.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됐다. 양필이 잡고 공장까지 찾았으니까 복직은 이제 시간 문제다. 민경 씨가 이제 합의서만 받아오면은 바로 복직 신청하자. 해. 합의? 저 폭행 합의 보면 복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지 싶은데. 합의는 제가 받아올게요. 김 팀장님은 휴 씨 설득 좀 해주세요. 그걸 왜 지금 말해? 말하지 말랬으니까. 맞다, 말하지 말랬는데. 아이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알고 만나서 부탁을 하냐고. 이에 바로 연락해보지만 민경은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형, 내 번호 찍어줄 테니까 위치 따서 바로 보내줘. 빨리. 그러자 곧장 그녀에게로 향하죠. 아, 쟤 저렇게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한편 선우와 거래를 하고 있던 민경. 그놈 경찰이라고 그랬나? 아, 그것도 잘렸다 그랬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죽어도 너랑은 그럴 일 없어. 그리고 너 다음부터 내는데 뛰지 마. 그가 쓰레기 같은 변명을 늘어놓자. 내가 잘못했어. 쓰레기 같은 놈 변명이라도 좀 듣고 가라. 근데 진짜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 이거 진심이야. 미안하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었어. 네가 나한테 한 일에는 이유도 원인도 없다고. 사과는 받을게. 용서는 바라지 마. 그 순간 용서하지 마. 죽을 때까지. 잠시 후 뒤늦게 도착한 휘오. 어, 이분 좀 전에 남자친구랑 나가신 분 같은데. 근데 몸이 좀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그 말에 곧바로 뒤쫓아가는데요. 지금 안 보여. 지금 위치 다시 불러봐. 형, 지금 법봉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래. 위치 빨리 불러. 노휘오, 정신 차려. 형, 더 늦어지면 민경이 진짜 위험해져. 아, 예, 잠깐만요. 형, 지금 형이랑 같이 이동 중이라는데. 얼마 안 가 선호의 차를 발견하죠. 야, 지금 따져. 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려보지만 차 세워. 틈을 타 도망가 버린 선호.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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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내고, 열리고. 저 위치가 갑자기 멈췄다는데요? 왜요? 죽이지만 마라 제발.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 시내까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강남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한편 둘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요. 하긴 내가 뭘 하려던 거야. 일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인대 좀 늘어난 건데 뭐. 몸 괜찮아? 나는 내일 바로 퇴원해도 된대. 그래? 잘 됐네. 복직은 어떻게 됐어? 그것도 잘 될 것 같아. 다행이다.
꼭 복직하고 싶어 했잖아. 나 때문에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나 꼭 복직하고 싶었어. 너 때문에. 네가 꼭 복직하라고 그랬어. 그러던 중. 저기 옆에 서랍 좀 열어봐. 열어봐. 마음에 들어? 채워줘. 그렇게 둘의 마음이 통한 것 같았지만 저랑 있으면 아마 또 아플 거예요. 또 힘들고 또 다치고 도무지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도라는 걸 거죠? 며칠 뒤. 진짜 간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휘호 씨 잘 부탁드려요. 민경은 결국 아파트를 떠나버리고 잘 가. 그래. 어? 이게 어떻게? 퇴원한 거야? 네, 잘들 지내셨죠? 아우, 나는 모르겠다, 진짜. 맹육호 지금 이사 갔다. 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휴. 이사요?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봐, 가봐. 얼른 가, 어떻게 가? 잘뛰어. 바로 민경을 쫓아가죠. 어딜 향해 걷고 나서던지 힘겨웠던. 휘호는 그녀를 붙잡아보지만 그냥 이러고 그냥 떠난다고? 왜?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더더욱. 그러니까 잘 지낸다고 약속해줘. 응? 민경의 마음을 돌이킬 순 없었는데요. 진짜 나쁘다. 너 이러고 떠나면서 나보고 잘 지내라고? 아니, 나 잘 못 지내. 하지만 휘호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내 눈에 띄는 새끼들! 내가 다 붙여서 해버릴 거야, 내가! 그래도 민경이 돌아보지 않자 거기 서라! 거기 서! 가만 있어! 이에 민경이 진심을 고백하는데요. 제발 나 때문에 망가지지 마! 당신 다치면 나한테 오는 게 제발 놔줘! 어? 진짜야? 방금 한 말 그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 휘호가 체포한 사람은 바로 자, 봐봐! 봐! 누군가? 어? 사랑해. 사랑한다! 미친놈. 그로부터 한참 뒤. 네가 여기 없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아야, 아무튼 빨리 좀 와. 기다리고 있으면 짠하고 돌아온다더니만.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민경은 자신의 바람대로 몽골로 떠났고 휘호는 그녀만을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누나가 우리 다 버린 거야. 아주 나쁜 여자야. 그때 이렇게 둘은 행복한 결말을 맞으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구혁의 미친 X였습니다.